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GTX 1660이 드디어 14일에 출시를 했습니다. 뭐 다양한 제품들의 리뷰가 올라오는 와중에도 아마 기다리셨을 거예요. 왜 EMTEC 제품 리뷰가 제 채널에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신 분들 계시겠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 뭐 CPU 영상 이후로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이 리뷰에서 원하는 요청사항들의 뭐 그런 좀 정리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원하시는 리뷰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EMTEC의 아주 작고 아주 앙증맞은 그래픽카드 GTX 1660 스톰엑스 나노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느끼셨겠지만 괜히 나노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보통 스톰 듀얼 모델을 보여드렸었는데 나노는 저도 처음이에요. 박스 사이즈부터 아담한 게 느낌이 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밀봉 제품을 뜨는 느낌. 이제는 뭐 하도 많이 봐서 그래픽카드 하나 딱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래픽카드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런데 와, 이 사이즈가 정말 작네요. 원팬 방식의 이렇게 작은 녀석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져본 지가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겉면 비닐 랩핑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떼도록 할게요. 이 모델은 100mm 한 개의 펜으로 원팬 방식의 쿨링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트리플 아니면 듀얼 뭐 세 개 아니면 두 개의 펜을 사용하는 쿨링이 판을 치는 마당에 뭘 믿고 원팬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추세와는 좀 동떨어진 쿨링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약간 늦은 만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GTX 1660Ti부터 상당히 발열이 줄어들었죠. GTX 1660도 발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굳이 원펜을 채택하진 않았겠죠. 아쉽지만 백플레이트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길이는 168mm 그리고 투슬롯의 두께를 갖춘 모델입니다. 정말 작고 아담합니다. 뭐 이 정도면 그래픽카드 사이즈 때문에 장착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힘들 것 같네요. 베이스 클럭은 1530MHz, 부스터 클럭은 1830MHz입니다. 기본 베이스 클럭과 부스트 클럭이 상당히 높아요. 부스터 클럭은 실제 가동 시에 최대 1950MHz까지 올라갑니다. 메모리는 8000MHz의 GDDR5 메모리로 6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1개, HDMI 포트 1개, 그리고 DVI 포트 단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8핀 파워 싱글 단자를 사용합니다. RGB는 따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래픽카드 외부적인 튜닝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가격 경쟁력을 그만큼 갖춘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반면에 원팬 모델임에도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된 모델입니다. 투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냥 깡으로 진하게 우려나온 녀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제품의 성능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3D 마크 테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CPU는 인텔 8세대 i7-8700K 그 오버클럭 프로스입니다. 순정으로 갈게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어로스 프로, 메모리는 G스킬 트라이던트 Z RGB 8GB 4개가 풀뱅 장착되어 있고요. 속도는 3200MHz입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840 프로 SSD 1TB가 세팅되어 있고요. 파워는 슈퍼플라워의 850F 모델입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재 영상에서 리뷰 중인 EMTEC의 GeForce GTX 1660 스톰엑스 나노입니다. 우선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입니다. 그래픽 스코어의 경우 5513점이 나왔어요. 몇 가지 주요 관심 제품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GTX 1660Ti보다는 이 점수놀이에서 살짝 밀리긴 합니다. 하지만 AMD의 RX590보다는 상위 점수를 기록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GTX 1060 대비해서는 확실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는 이전 세대 그래픽 카드들과의 점수, DirectX11과 그 다음에 12의 차이로 인해서 점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 테스트부터는 빼도록 했습니다. 뭐 DirectX12을 사용한 타임스파이 벤치 비교와 그 다음에 11을 사용한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이 스코어 변동이 상대적으로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또 점수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점수만 말씀드리자면
13,913점이 나왔습니다. 게임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실게임 성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한 요청사항도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8종의 게임을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의 라인업을 고려했을 때 성능 효율상 실사용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 4K 해상도는 테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Full HD와 QHD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게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프리셋을 적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자, 배틀필드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HD 해상도의 경우는 울트라 프리셋으로 60프레임 방어는 힘듭니다. 평균적으로 50프레임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네요. 60프레임 이상을 뽑아내어 주기 위해서는 한 중간 옵션 정도의 옵션 타입이 필요하고요. Full HD 해상도는 울트라 프리셋으로 하더라도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뭐 평균적으로 한 70프레임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100프레임 이상을 원하실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옵션 타협은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나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여타 게임들에 비해 프레임 등락이 굉장히 심한 게임에 속합니다. QHD 해상도의 경우 60프레임, 그러니까 뭐 실사용 구간의 프레임으로는 60프레임대가 많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순간 최저 40프레임대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최대 100프레임까지도 치솟지만 평균적인 실사용 프레임 구간은 60프레임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ull HD 해상도의 경우라면 훨씬 안정적으로 60프레임 이상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사용 프레임 구간은 한 70에서 80프레임 구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트로 엑소더스입니다. 이 메트로 엑소더스 게임은 좀 더 다양한 게임 비교를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채널 아토박스에 제공해 주신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양을 좀 많이 먹는 게임이에요. QHD 해상도의 경우 게임을 진행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프레임이 30프레임 초반대를 겨우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ull HD 해상도의 경우라면 프레임이 30대 후반대로는 잡히지만 원활한 게임을 위해서는 여전히 옵션 타협은 필요합니다. 메트로 엑소스의 경우 GTX 1660으로 플레이하시려면 중간 옵션 이하의 옵션 타협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출시한 데빌 메이 크라이 5입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안정적으로 60프레임 이상을 유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Full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90프레임에서 100프레임대가 유지됩니다. 옵션 타협을 해줄 경우 충분히 120프레임 이상의 고주사율 방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버워치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교전 상황이라도 70프레임 선은 방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Full HD 해상도에서 평균적으로 120프레임, 뭐 최저 프레임으로 떨어지더라도 100프레임은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고 프리셋이기 때문에 Full HD 사용자라면 옵션 타협을 통해서 한 144프레임 이상을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6 시즈입니다. 유비소프트 게임들의 경우라면 이제 자체적으로 벤치 테스트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벤치 테스트를 한번 활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QHD에서도 60프레임은 방어가 되지만 Full HD의 경우 10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은 프레임을 원할 경우라면 Full HD에서는 옵션 타입을 통해서 120프레임 이상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톰 클랜시의 디비전 2입니다. 네, 요새 좀 핫한 게임이죠. 마찬가지로 자체 벤치 테스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QHD에서 평균 40프레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HD 사용자는 옵션 타협을 통해서 프레임을 60프레임 이상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Full HD에서는 평균 59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Full HD에서는 울트라 프리셋으로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 더 높은 프레임 확보를 원하신다면 옵션 타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QHD에서 평균적으로 50프레임대를 보여줍니다. Full HD의 경우 70프레임 방어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더 높은 프레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옵션 타협을 해야 하는데 국민 옵션의 경우 QHD에서 90프레임, Full HD에서 120프레임 정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게임 테스트를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QHD 해상도보다는 Full HD 해상도의 그 효율이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옵션 타협 없이도 Full HD에서는 원활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이 Full HD 해상도의 경우 옵션 타입을 통해 높은 프레임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GTX 1660Ti가 QHD 성능까지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커버되었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GTX 1660은 확실히 FHD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TX 2060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오버클럭 이야기를 이 녀석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660Ti와 비교를 한다고 보면 오버클럭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낮은 발열로 인해서 상당히 괜찮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실사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진행했을 때는 뭐 베이스 클럭 기준 대략 12% 정도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의 경우라면 한 10% 정도를 더 넣어주시는 것까지는 안정적으로 오버가 가능하고요. 발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1660Ti부터 시작된 착한 온도는 이번 GTX 1660에서 조금 더 착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제품이 원팬 모델임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상당히 우수한 온도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장시간 부하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가열되었을 때의 온도가 74도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온도라고 생각이 돼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서 기판 뒷부분을 기준으로 상황별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팬은 어떨까요? 원팬이니까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미드레인지 시장에서 혹은 엔트리 제품군에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제품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FHD 환경에서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품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걱정스러웠던 건 원팬 모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2팬 이상의 팩토리 오버 제품들과의 클럭 차이도 크지 않은 편이고 온도도 충분히 잘 잡아주고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잖아요. 만약 GTX 1660을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구매 목록에 올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매일 새로운 IT 소식과 유익한 콘텐츠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